제가 초기불교 위주로 공부하시는 이제 지금 남방불교죠. 태국 고승 붓다다사의 가르침 많이 읽어드렸어요, 사실은. 마하르시의 제자인 장난 아니시죠. 포스가 이분 그래서 두분 책을 법공의 대가, 아공의 대가. 우리는 이제 구공의 대가가 뭐 되는 게 목표인데 여기 보시면 혹시 나 진짜 아공까지만 할래? 그럼 이런 이 책도 권은 이 책이랑 제가 권하는 게 여기 없나요? 아짠차의 그 제가 한번 권해드렸었죠. 아짠차의 무슨 오두막인가? 책이. 그 책이 보면, 그책 보시면요. 그책 그대로 하면 아라한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홍익보살 실천 지침으로 얘기하면 요 앞에 이제 네 개죠. 네개 위주. 법공으로는 안 가고요. 아라한도는 법공으로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제법 무아를 얘기하죠. 법이 실체가 없고 무아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법공이에요. 사실은 초기 불교도. 예. 근데 이제 주가 아공이고 이때 법공의 의미랑 대승의 법공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예. 자아가 공하다가 핵심이거든요. 자아가 공하다. 그래서 이때 법이 공하다는 거는 제법 무아. 예. 내 것이라 할게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강의 들으시면 제일 좀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비판한다고 아라한을 좀 폄하한다 이러시는데 저는 아라한이 되시라고 강의를 많이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부분도 있죠. 보살도를 얘기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아라한이 되고 싶으신 분은 빨리 되시라고 도와드린 강의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초기 불경에서 석가모니가 쉽게 열반에 드는 비결을 다 얘기해 줬는데 왜 그거를 글로 공부하시면서 체험으로 소화를 못 하면서 저의 그 아라한 비판에 대해서만 너무 이제 속상해 하시니까 일단 아라한이 되시면 좋겠다. 속상해 할때 하시더라도 또 선불교 분들하고 저랑 또 입장이 다르죠. 저는 보살도예요. 육바라밀을 최고로 칩니다. 선불교는 육바라밀을 하근기나 하는 걸로 봐요. 화두 잡아서 견성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라한 비판하는 것만큼 선불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이 선불교, 그리고 법공만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이 법공까지, 아공 나아가서 법공까지 깨달으신 분들. 요거는 지금 이제 초기 불교 쪽이고, 이쪽이. 대승불교나 힌두교도 일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힌두교와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승불교. 선불교에서 주로 이제 얘기하고, 핵심은 대승불교에서 주장한 거고, 법공이. 이쪽이 이제 지금 초기 불교 쪽 계열들. 이때 법공은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여기 홍익보살 실천 지침 보세요. 여기 다잘 나와 있어요. 자아의 네 가지 진리에서 아공 얘기하잖아요. 일체는 무상하다. 재행은 무상하다. 그래서 재법이니, 또 뭐죠? 재행이니, 일체니는 다 같은 겁니다. 다뭘 얘기하냐? 오온. 그 오온이 나를 구성하고 있죠. 우리가 이때, 이건 에고예요. 여러분이 나라고 할 때, 들어가 보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생각, 감정. 그게 제 법이에요. 그걸 오온. 색, 수상, 행식. 예. 이런 몸뚱이의 나. 느낌으로서 나. 감정으로서의 나죠. 생각으로서의 나. 이걸 하고 싶고 저걸 하기 싫은 의지로서의 나.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식별하고 있는 식별 능력으로서의 나. 그럼 이게 제가 얘기하는 생각, 감정, 오감입니다. 세 개로 얘기하면. 그게 에고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관찰 방식은 아주 형이상학적이면서 형이상학으로 그대로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제일 자명한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나라고 할 거. 지금 참나도 몰라요. 내가 나라고 할 거. 생각, 감정, 오감이다. 요 놈들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몰입해서 관찰해 보면 이 친구들이 무상하다는 걸 알게 돼요. 무상하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물건이 아니다. 무상하니까요. 무상함이 제일 핵심이다. 무상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고를 주고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상하니까요. 한 생각도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금방 흘러가 버리고 없어요.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 감정, 오감들이 무상하게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1초 전에 나랑 지금의 나랑 벌써 또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거야. 그걸 나라고 할수 있나 하는. 10년 전에 여러분을 여러분이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을까요? 까마득한 전생 같지 않으세요? 감정 처리 방식도 지금의 저랑 다르고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오감도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그 마르크스 아울리우스의 명상록에 보면 죽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죽을 때 잃어버리는 건 사실 한몇분 정도의 나다 이거죠. 한몇분 정도의 내 마음이지 사실은 벌써 10년 전에 나는 이미 다 다른 사람 같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막 미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더 이상하고. 그래서 지금 그다 분명히 나인데 지금 제 기억 속에 있는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막연하죠. 실감도 안 나죠. 지금 제가 실감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건요. 생각, 감정, 오감이 요몇분 정도 작동하고 있는 요 정도입니다. 거기 넘어가면은요. 감이 떨어져요. 실감이 안 나요. 이제 그런 실존을 가지고 연구시키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한 거 무아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무상한 거 무아라고 석가모니께서 강조를 하시는 건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무상해. 괴로워. 네거 아니야. 너 아니야. 이 얘기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에고를 구성하는 오온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은 무상해.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야. 이것들은 괴로워. 뭘 하라는 겁니까? 몰라를 하라는 거예요. 몰라. 내려놓으라고 저걸 시키는 거예요. 관법을. 무상한 거 무하니까 내려놓게 되죠. 내 것이 아닌 것들은. 괴로운 것들은. 무상한 것들을 탁 내려놓으면 무상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내 것이 아닌 것도 아닌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 여기서 무상고 무아를 철저히 깨닫고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무상고 무아를 즉 형이하학적 존재들의 그 연기법 굴러가는 원리죠. 연기법과 그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본 사람은요. 연기법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연기법을 알아야 불교란 연기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상하단 얘기예요. 무상한데 그 안에 어떤 인과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무상함 속에.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인연, 어떤 인과 속에서 무상하게 굴러간다. 결국 무상한다는 얘기를 석가모니가 꺼낸 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의 이 세계를 깨달아서 깨뚫어봤으면 내려놓으라. 그러면 연기도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태어남도 선멸도 없는 세계가 있다고 초기 불경에서 얘기하시는 게 그게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열반에 여러분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하학의 설명만으로 형이하학에 발을 못 딛게 내침으로써 형이하학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여기에 집짓지 마 하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요? 열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묘한 방식이죠. 당시 힌두교 사람들은 다 아트만이라고 참나를 바로 얘기하면서 힌두교에서 그랬어요. 참나를 바로 얘기하면서 이리 들어가라. 에고와 참나 이런 구분으로 참나가 아트만이죠. 들어가라 했으면 석가모니는 참나 얘기를 안 하고 에고의 무상고 무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면 열반이 있다. 적극적으로 아트만을 규정하진 않죠. 하지만 체험을 해보면 똑같이 서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참나가 있다. 거기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나 에고는 무상고 무아다. 여길 떠나라 해서 무상고 무아가 아닌 세계로 떠나라. 떠나보면 어디겠어요? 결국 그 자리죠. 우리 의식에 그 자리밖에 없으니까. 본래부터 있는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인과의 세계입니다. 연기의 세계, 인과의 세계인데 여기는 연기의 세계가 아니에요. 생겨남도 없고 그래서 소멸도 없는 거예요. 연기의 세계는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되죠. 그러면 이 열반의 세계, 참나의 세계는요. 영원히 있는 세계예요. 영원히 있는 세계인데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자각을 해서 여러분이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해탈인 거죠. 힌두교에서도 해탈, 초기 불교에서도 해탈. 그런데 초기 불교는 법공을 얘기 안 한다는 게 방금처럼 마음법이 무상고 무아니까 공하다 이 얘기는 해도 대승불교에서 말한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다 의미의 법공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책에 그렇게 썼어요. 왜 대승에서만 법공 얘기하는 줄 아냐? 초기 불교도 법공 얘기했다. 뭡니까? 제법 무아라고 했다. 무아 여기에 왜냐하면 실제로 경전에 보면 무상고 무아 공까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때 공의 의미는 뭘 의미일까요? 무상의 의미예요. 무상.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시면 안 돼요. 무상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무상해요. 현상계 특징이 뭐냐? 현상계 특징은 딱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새로운 신. 그냥 흘러가 버려요. 벌써 지금 1초 전이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무상하죠. 이게 무상이에요.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음양의 연기로 인해서 쉴 틈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게 현상계입니다. 이 형이하의 세계의 특징이에요. 형이상의 세계는 반대예요. 상락아적, 영원함이 특징입니다. 흘러가지 않아요. 언제 들어가도 그 자리예요. 오늘 아침에 참나를 만나도 그 참나고, 저녁에 만나도 그 참나고, 밤에 만나도 그 참나고, 항상 그 참나. 10년 전에 만나도 그 자리고, 20년 후에 만나도 또 그 자리. 거기는 인연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시라는 게, 제 화엄경 보고, 이번 생에 도저히 10지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책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10지 이런 얘기만 나와도 막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왜냐, 아니, 이번 생에 내가 못 가볼 얘기를 자꾸 하면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10지나 여러분이나 지금 체험하신 참나 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몰라 해서 그 자리 있죠. 거기 시공을 초월한 자리고 그 자리가 생각, 감정이, 오감이 물들이지 못하는 자리고 오염시키지 못하는 자리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자리는 10지 가도 그 자리는 똑같아요. 희망을 가지시오. 여러분 이미 10지가 체험하는 불성을 함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에고의 세계에서 그게 능력치가 딸려서 우리가 10지 나누고 뭐 8지 나누고 9지 나누고 하는 거지 참나 자리는 똑같은 그 자리입니다. 에고의 영성의 역량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그것도 결국은 참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고 결국 의지하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참나 자리인데 왜? 여긴 시공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몰라 해서 만나면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부처가 돼서 만나도 그 자리란 말이에요. 에고가 바뀌는 거지 참나는 안 바뀐다니까요. 간단한 건데 혹시 놓치실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몰라 하고 계시면 쉽지도 안 부러우셔야 돼요. 지금 딱 참나 만나고 계신데 나도 이렇게 좋은데 쉽지는 얼마나 좋을까 하고 또 분별심을 내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면 참나에 지금 쉽게 그 뭔가 이렇게 안착을 못하고 계신 거죠. 지금 계속 마음이 뒤숭숭해서 계신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참나 만날 때는 누구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우주가 나고 내가 부처고 내가 그대로 우주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게 선불교에서 견성하면 바로 부처고 그 십지보살, 십이지보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잊어버려라. 너는 견성만 하면 화두만 터지면 바로 부처다. 이 얘기가 화두 터지면 바로 십이지의 역량이 된다는 게 아니라 화두만 터지면 어떤 일진이 이진이 하는 조건도 붙지 못한 불성 그대로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초기 불교도 열반이 그 자리가. 그래서 거기 그 자리의 특징이 뭡니까? 석가모니가 묘사한 탐진치 없는 세계. 탐진치가 없이 여러분 몰라 하시면서 탐진치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일체는 무상하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는 무상하니까 나한테 괴로움을 주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법은 내 것이랄 게 없으니까 나를 내세우지 마시고 그냥 우주가 되세요. 나를 내려놓고 우주가 되세요. 그 간단하게 보니까 저희 나를 내세우지 않는 방법이 내 이름도 몰라 하시면 그게 나를 안 내세우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제일 좋은 건 내 이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나 아무개 누군지 모르겠다. 내 이름도 모르겠다. 현존을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 느껴지는 열반에 안식하세요. 아라한입니다. 이렇게 사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건 이 아공의 진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상고 무아로 무장되신 분이라 이분은 사실은 이제 과정생활이나 이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출가해서 자연인처럼 사신. 자연인 보면 사실 저 자연인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사실 좀 가슴이 뭔가 아리는 게 있어요. 자연인 하면. 왜냐, 우리가 예전에 계룡산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좀 비 오면 뭐 뭔 마음인지가 다 와닿는 그런 게 있어요. 눈 오면 제 논문 찢어서 이렇게 굴. 눈이 자꾸 돌 사이로 들어와서
막아도 별 소용은 없는데 찢어서 맞고 그 토굴 안에 앉아있던 난방기구 하나도 없이 굴 안에 앉아. 그때 이제 저나 님포체 뭐 아무튼 저기 호연지기 직곡 다 이론 팀장 이런 친구들 다 모여서. 그래서 제가 제일 미안했던 게 군대 휴가 나온 제 후배를 데리고 거기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제가 군대 가서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너 왔냐? 마침 계룡산 가는 날 왔더라고요. 같이 갈래? 그래서 가서. 근데 하루 이틀 있다 걔가 내려가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PX만 있었어도 좀 버티겠는데 매점이 없어서 못 버티겠다고. 계룡산 그 남매탑 그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거기 무당들이 거처하는 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있을 거예요. 그 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 예전에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저는 이제 거기서 한달 이상 그렇게 있다가 그대로 군대 가가지고 저는 이제 장교로 갔으니까 한 4개월 훈련 끝나고 이제 특기 교육을 하는데 얼라이브라는 영화를 보여주는데 비행기가 절반 찢어져가지고 눈보라 치는데 거기서 생존한 내용인데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계룡산에서 경험한 거랑. 그때 좀 식은땀이 났어요. 죽을 뻔했구나. 거기서 그러니까 변사체로 발견돼도 하여튼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수행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가니까 가서 한 거지. 그 믿음, 선생님에 대한 믿음. 선생님이 공부하다 죽는 사람은 없다. 막 이런. 실제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때는 그냥 그걸로만 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신심만으로 가서 이제 하자 하고 가서 한 거니까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자연인으로 이렇게 막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 확그 뭔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저도 좀 그렇게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육바람일이 더 중하다는 걸 알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고 뭔 낙으로 사시는지가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런데 이 그냥 가면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도인이 아니고 이 마음으로 보내고 있어야 도인입니다. 일체가 무상고 무아인 거 이거 자명하거든요. 꿰뚫어보고 그러니까 이 현상계 기본 속성을 꿰뚫어본 거예요.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 현상계 속성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면은 또 이제 불교분들이 속상해요. 석가모니가 가르친 도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냐, 막 이렇게 또 따지시니까. 하지만 석가모니께서는 분명히 현상계 이 부분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보살도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자명한 얘기니까 현상계의 그 무상함이라는 속성을 꿰뚫어 보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데 쓰는 거예요. 내려놓고 열반에 들어가. 그래서 열반에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이 탐진치, 어떤 탐욕이나 분노, 그 탐욕에 좌절돼서 오는 분노,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평안 속에서 쉴수 있는 거예요. 쉬어야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왜이 얘기만 했겠어요? 쉬라고요. 열반에 들어가서 좀 쉬라고 한 얘기입니다. 인도인들한테. 당신 막 아트만이니, 아트만 찾아다닌다고 아트만을 누가 이기해 주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아트만 주의자들도 가서 깨버려요, 논리로. 너, 네 안에 영원한 너가 있다고? 영원한 내가 있습니다. 영원한 너에서 어떻게 영원하지 않는 무상한 이 오온이 일어났지? 대답을 못 해요. 논리로 공부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그럼 이렇게 깨버리는 걸 보고, 아, 아트만 없구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영원한 아트만이라는 상을 갖고 있는 그 상을 깨신 거예요. 그런 상도 버려라. 그냥, 석가모니가 보면 답답한 거지. 인도인들이 보지도 못한 참나를 상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막 무슨 신 이름까지 붙여서 복잡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참나를 직접 만나지도 못하면서 평안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탐진치 속에 그 마음 자체가 탐진치고 석가모니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거예요. 아트만이니 영혼이니 뭐 사후세계니 나는 그런 얘기 일체 안 하겠다. 형이상학적 얘기 안 하세요. 석가모니 이 얘기만 하겠다. 너의 에고라는 게 있냐 이거죠. 고정된 에고가 있냐. 들어가 보면 색수상행식의 오온뿐이지 않냐. 근데 그 오온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면 무상고 무하지 않느냐. 그럼 에고를 관찰했는데 결론이 무하라고 나버리면 내 것이랄 게 없다고 나버리면
모든 걸 놔도 되지 않겠느냐? 놔버려라. 그러면 뭐죠? 열반에 들어가는. 근데 글로 배운 분들은 자, 제 앞까지는 따라와요. 앞에 얘기까지.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라고 석가모니가 했다. 그 유농식이 말 잘하네. 근데 그걸 놓으면 열반에 들어갑니다. 이상한데. 석가모니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왜 결론이 형이상학으로 나지? 거기를 못 따라오세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체험하신. 석가모니도 그거는 체험하라고 한 얘기죠. 무상고 무아니까 내려놔라. 그랬다가 제자들 중에 내려놓은 제자들은요, 바로 8일 만에 아라한도 되고 했습니다. 그 아라한되는 아주 쉬운 비결이 열반을 맛보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아라한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열반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에고에서 탐진치가 다 사라져야 열반에 도달한다고 글로 배우셔서 믿고 계세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느 세월에 여러분이 탐진치랑 싸워서 이겨요? 죽을 때까지 해도 마지막 순간에, 아, 살고 싶다. 그러면 또 탐욕 아닙니까? 이게 끝내 지고 끝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탐욕이에요. 숨 멈춰보세요. 숨더 쉬고 싶죠? 내쉬었으면 들이쉬고 싶고, 들이쉬었으면 내쉬고 싶고. 지금 이 탐진치를 어떻게 벗어나실 건데요? 그러니까 글로 배우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게, 탐진치를 무찔러야 열반이다. 아니에요. 지금 잘못 생각하신. 탐진치의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보고 내려놓고 쉬시면 열반이에요. 거긴 탐진치가 못 붙는 세계가 있어요. 요 얘기를 하면 이제 어려워. 또 아트만 사상이다. 아,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평생 아트만주의자들하고 싸웠는데 왜 결론이 아트만 사상하고 비슷해지지? 이걸 거부하려다 보니까 열반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열반을 같이 누려보시네요. 같이 모여서 열반에 들면 서로 알아요. 서로 눈빛 보고 기운 보면 알죠. 마음이 편안한지 요동하고 있는지. 아무튼 이 우리 이 생각 감정 오감도 무상고 무아 끝없이 굴러갑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관리할지 답을 내시지 못하면 아라한도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한도는 무상고 무아만 강조하면서 제가 볼땐 석가모니께서 당시 인도인들 중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숲속에 들어와서 같이 수행이나 하자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열반 낙을 느끼게 하면서 보세요. 이거 갱생입니다, 사람. 그 살인자도 다 훈련시켰잖아요, 석가모니가. 불러다가 갱생시킨 거예요. 갱생시키는 비결이 뭡니까? 열반에 들게 하는 거예요.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임을 꿰뚫어보게 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열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요구하죠? 팔정도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방법도 팔정도였지만 지금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올바른 정견을 확립하고 정견을 확립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정념, 정정, 선정을 하고 깨어있으면 정념, 선정, 정정 그리고 이런 정견, 올바른 사유, 정사유 어떤 일이 생기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를 꿰뚫어보는 건 정견이라고 하고요. 직관적으로 꿰뚫어보는 거는 정사유는요. 이제 그렇게 직관으로 꿰뚫어본 이 무상고 무아의 개념을 가지고 직관에 의해서 정립된 개념을 가지고 활발하게 전개해서 어떤 일이건 무상고 무아로 풀어가는 게 정사유입니다. 이제 정사유는 구체적이죠.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 이게 정견의 결과물이었다면 정사유는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뭐 음식 하나 가지고도 이게 무상고 무아다라는 걸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지 올바른 결론을 내는 건 정사유예요. 그럼 다 팔정도죠. 그러면 팔정도를 통해서 아라한이 되고 또 동시에 열반을 체득하면서 이제 또 팔정도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돼요. 계율 지키면서. 거기에 이제 올바른 말, 올바른 행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망나니 갔던 도인이 막뭐 신과 하나가 된다고 별짓도 다 합니다. 인도인들이.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짓도 해요. 사실은. 올바른 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별의별 도인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숲에 불러다가 딱그 열반에 안식하게 하고 열반에 안주하게 하고 올바른 계율, 올바른 지혜, 올바른 선정, 계정의 사막을 올바르게 닿게 딱 만들었으면요. 석가모니는 엄청나게 훌륭한 교육 사업을 하신 거예요, 숲에서. 가면 다 사람이 점전해지고 올바르지. 근데 그 안에서도 별짓이 다 있어요. 그 율장에 보면 이런 짓 하지 마라 하는 게다 당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보면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았다고 봐야 돼요. 사람 사는 데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계정회로 관리할 수 있게 답을 냈다는 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위대한 부분은 그런 데에서 찾아야죠. 근데 그런 사상을 더 발전시킨 게 이제 보살 사상인데, 보살도에서는 그렇게 숲에서 갱생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중생을 세상 자체를 바꾸는 갱생법을 더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살도에서는 무상고 무험한 연구에서는 이게 숲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데는 적합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세속까지 바로잡으려면 육바라밀이 자유자재로 활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공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사바세계 자체가 본래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아야만 현상계를 자유자재로 건질 수 있다. 이렇게 사상이 확장돼 나온 겁니다. 불교 철학 배우러 오신 게 아닌데 제가 자꾸 대학원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 얘기만 하고 끝나면 늘 듣던 얘기잖아요. 늘 듣지만 늘 새로울 수 있는 얘기지만요. 태국에 붓다다사라는 고승이 계신, 제가 볼땐 이분이 탁월하세요. 그래서 또 이분은 국가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불교 사회주의란, 여기서 사회주의란 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의 반대로서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만 불교가 쓰이면 안 되고 사회 전체를 바로잡는 방식으로도 불교가 쓰여야 된다고 해서 불교 사회주의라는 것도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보살도를 나름 활발하게 하신 분이에요. 지금 십몇 년 전에 제가 네이버 홍익학당 카페에 올렸던 것 같은데요. 불교 사회주의 혹시 쳐보시면 있는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국가를 어떤 이 불교라는 정신 철학을 가지고 국가를 어떻게 다스리는 게 옳은가에 대한 되게 철학적 주장을 하시고 태국에서 나름 이제 고승으로 또 추앙받던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 가르침 예전에 몇번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냥 한번 또 읽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와봤어요. 이분 주장은 그러니까 지금 이 아공이라는 사상이 에고가 없다도 아니에요. 에고가 없다도 아니에요. 자, 석가모니는 양극단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에고가 영원하다. 이게 그 상견이라고 하는 거지. 영원하다. 단견은 뭘까요? 상견은 영원하다는 이 자아가 영원하다. 단견은요. 이 자아는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아가 없다. 뭐 죽음은 사라진다도 단견이지만 자아가 아예 없다.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공을 에고라는 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푸시면은 단견이죠. 무에 집착한 의견이 돼요. 이 유에 집착한 의견은 이 에고가 영원하다. 근데 에고는 보세요. 에고는 이두 가지의 중도를 석가모니께서 설한 게 아공의 진리예요. 뭐냐면 이 에고는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무상고 무아라는 거예요. 나는 있는데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상고 무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고는 현실에서 분명히 작동하는데 윤회도 하는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무상고 무아로서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도식 해법입니다. 에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도 아니고 있는데 무상하다는 거예요. 있는데 무상하다. 이런 식으로 아공이에요. 그래서 이 에고를 구성하고 있는 이 색수상행식의 이 오온의 요소들은 있죠. 이 요소들이 있어서 이 자아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고의 현상을 일으키는데 들어가 보면 무상고 무하다. 그러니까 뭐 하나 나라고 할게 없다. 하지만 나는 있죠. 분명히. 윤회까지 다 합니다. 오묘한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나는 있는데 무상한 방식으로 있다. 집착할 게 아니다. 그쵸? 고정된 나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나가 없다가 아공이에요. 고정된 나가 없는 줄 알고 내려놓으면 열반에 도달한다. 근데 그 열반을 대승에서는 그게 우리 주인공이고 참나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 분들이 또 힌두교, 그렇게 힌두교 아트만을 반대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석가모니가 아주 고심고심해서 얘기하셨는데 다시 아트만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떠냐 이런 또 의견이 나올 만하죠. 나올 만한데 저희는 중요한 건 무슨 저희가 학문하려는 뭐그 논문 쓰는 학문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을 통해 열반을 증득하시고 참나를 증득하셔서 비교해 보시면 알죠. 이게 같은 자리인지 다른 자리인지. 요분이 얘기하는 게 들어보실래요?
이분, 그러니까 역시 이제 체험이 있는 분들은요, 열반을 강조합니다. 체험이 없는 분들이고, 글로 공부하신 분들일수록 무상고 무아를 강조합니다. 열반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 열반을 체험해보지 못했거든요. 탐진치가 없는 세계라는 거는 글로 배워서 개념으로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실감나게 체험한 건 뭐죠? 글로 공부한 사람일지라도 무상고 무아는 어느 정도 체험이 있잖아요. 열반에 대해 체험 없는 사람도 인생이 무상하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공부하시는 분이 이것도 양심적인 겁니다. 자명하게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무상고 무아. 그래서 무상고 무아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사실은 글로 배우신 분들이의 불교 접근 방식이 흔히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열반을 바로 쉽게 얘기하면 그분은 진짜입니다. 열반을 쉽게 얘기할 줄 알면 그분은 열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열반이 쉬운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 배운 분들한테 열반은 탐진치가 사라진 영원한 이상향 같은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 저도 지금 탐진치가 안 사라졌으니까 탐진치가 사라진 열반을 저한테 논하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죠. 근데 탐진치가 아예 발붙지 못하는 열반이 제 안에 항상 드러나 있으니까 제가 열반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얘기를 못 따라오신다. 체험이 없으면. 체험 있으면 요 얘기를 따라오실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은 열반이란 게 없으면 불교는 성립할 수 없다. 열반이라는 거는 번뇌의 불이 꺼진 청정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고의 청정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련을 해 나가야 된다. 결국 이분도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궁극에는 모든 번뇌가 사라질 때가 온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곳에 청정함이 가득하다. 그래서 열반을 흔히 왜 죽음으로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아직 에고가 작동하잖아요. 살아서 열반을 얻었더라도. 그래서 이 제가 죽었을 때 진정 열반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죽었을 때. 그러니까 죽음이 열반이 아니고 열반은 이미 들었는데 아직 작동하고 있는 에고의 이 오온의 작용이 멈추는 날이 제가 죽는 날이죠. 죽는 날 제대로 열반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반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또 열반에는 오온이 없는 세계라고 하니까 거기를 그냥 오온이 없는 죽음, 막연한 죽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데 이분 주장이 그겁니다. 그래서 열반은 이 번뇌가 사라진 자리를 청정함으로 채워가는데 이미 열반이라는 거예요. 청정함이 생겼으면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조금의 청정함이라도 느껴진다면 이미 열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열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지만 먼저 열반을 먼저 증득한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탐진치가 다 없어진 뒤에 열반을 원하는 게 아니고 탐진치랑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열반의 청정한 마음을 동시에 우리는 탐진치 안에서도 자각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번뇌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예요. 이분은 찰나적 열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록 순간적으로 번뇌가 사라질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청정함이 순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또한 열반입니다. 진실된 의미의 열반입니다. 이런 말을 열반을 체득 못한 사람은 절대 못 해요. 글로 배운 분은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진 세계에 가서야 열반을 논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잠 브람 스님 같은 분이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은 계속 열반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열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탐진치가 다 사라진 나중에 열반을 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보면 안타까운 거죠.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도 좀 편하게 사시면 될것 같은데, 완벽한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죽어야 하나 그런 세계에 들어가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숨한번더 쉬고 싶은 것도 탐욕인데, 지금 그걸 어떻게 탐진치를 완전히 떠나요? 내가 갖고 있는 큰 탐진치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자리만큼 그 자리에 열반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드러나는 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완벽한 뒤에 열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나서 열반이 확장돼 가는 거죠. 이분은 그 얘기를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 열반이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머리가 두통이 심했어요. 두통이 사라졌어요. 순간적으로 행복하시죠? 세로토닌 나오고, 막 몸이 이제, 걱정이 사라진 잠시. 그러다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와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저랑 의견이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말한 참나가 뭡니까? 아니, 맛있는 거 먹고 아, 할 때, 에고가 할 말을 잃을 때가 참나 상태입니다. 이분은 에고가 할 말을 잃을 때가 열반 상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나 상태라고 하는 걸 이분은 열반 상태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똑같아요. 찰나적 열반은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본내가 사람들에게도 존재한다. 이것이 찰나적 열반이다. 찰나적 열반은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본내가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지금 찰나적 열반은요. 그 본내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존재해요. 즉 여러분 수행을 안 한 사람한테도 찰나적 열반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분은 어디까지 얘기하면 동물한테도 계속 일어난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열반을 체득하니까. 보세요. 번뇌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단어가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자, 번뇌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이 열반은 모든 존재들을 배양시켜줍니다. 만약 번뇌가 밤낮을 불문하고 우리를 쫓아다닌다면 매 초마다 번뇌가 끊어지지 않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번뇌의 불이 타고 있지 않은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십시오. 사실 번뇌의 불이 타오르는 때보다 찰나적 열반 상태가 더 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멍때리고 있을 때가 열반 상태예요. 이분이 볼 때는. 동물들도 뭐 멍때리고 있죠.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편해 보이지 않으세요? 고양이 뭐 이렇게 딱 가만히 있으면 그게 찰나 열반 상태. 지금 뭐 눈앞에 노리는 게 없이 그냥 멍때리고 있을 때가 찰나적 열반 상태라는 그렇게 열반을 자꾸 만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 멍 때리고 있대요. 제가 그 강의했더니 교사분이 해주신 얘기예요. 멍 때리는 게 참나 상태입니다 했더니 요즘 애들이 그래요. 가만히 있대요. 뭐하냐 그러면 지금 쉬고 있는 거래요. 많은 학원을 뛰랴 뭐하랴 너무 복잡한 거 공부하다. 그러니까 이 알아서 살려고 생각을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벽을 그냥 응시하고 있어요. 눈을 보면 알잖아요. 뭔가를 보고 있지 않아요. 자동으로 열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 친구가 살라고. 이게 지금 이분도 찰나적 열반은 동물들까지도 예외 없이 모두 특정한 차원에서 잘 살아 있도록 해줍니다. 자기가 속한 법계, 축생계에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다 열반이란. 이건 이분이 열반을 잘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못 받아들일 남방불교 수행자도 많으실 거예요. 열반이 이렇게 싸다고? 이렇게 쉽다고? 이렇게 쉽게 흔하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수행 안 했는데도 알고 있다고 열반을? 제가 참나가 그런 거라고 하면은 막 반발하시죠. 근데 지금 태국의 고승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이분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열반은요. 무의법이에요. 인연을 초월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항상 열반이 흐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 에고의 작동만 멈추면 드러나는 거예요. 갈망만 멈추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만 갖춰지면 드러나는 거지 이 자리는 인연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조건이 갖춰지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늘 있는데 우리한테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다. 번뇌가 없을 때 열반의 가치는 드러난다.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졌을 때 열반이 자각되는 거지. 열반은 그때 생겨난 건 아니에요. 왜 인연을 초월한 세계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자리를 부파불교에서 이름을 아예 부처님 가시고 나서 무의법이라고 정해놨어요. 에고의 세계, 오원의 세계는 유의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겁니다. 연기 있는 세계예요. 인과에 따라 변하는 세계고 여기는 생멸이 없는 세계예요. 초기 경전에 부처님이 분명히 태어나지도 소멸되지도 않은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법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최근에도 읽어드렸죠.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고맙지 않은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열반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짧은 찰나의 순간에서도 열반을 느낀다. 적으나마 열반이 온다. 이 현상은 우리가 완전한 열반 혹 영원한 열반으로 전환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즉 이게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열반의 세계에 진입할 때까지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어떤 느낌은 아시겠죠?
이분은 분명히 완전한 열반을 추구하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 아라한이라는 게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죽은 뒤 얘기고요. 살아서는 이 오온이 돌아가지만 열반에 확고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오온이 작동, 탐진치를 일으키는데도 열반에 안주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양반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런 건요. 실전을 안 해보면요. 이게 지금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탐진치가 작동하는데 열반을 얻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분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열반엔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그렇게 오온이 작동하는데 열반을 얻은 것이요. 두 번째는 그런 이제 모든 감각기관마저 다 사라진 상태이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상태를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우리의 에고가 목탄으로 얘기해요. 우리 숯불이 있죠. 숯불이 불이 붙는 그런 숯불 상태에 그게 우리의 이 오온의 정상적인 오온 상태라면 오온은 갖고 있지만 열반을 얻은 양반의 그 상태는 불이 꺼진 목탄이래요. 그러니까 열기는 있는데 불은 못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유사한데 모양은 똑같이 중생의 마음 오온을 갖고 있는데 이 내면의 열반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탐진치가 아주 없진 않겠지만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탐진치가 그 사람을 죄악으로까지 못 끌고 가는 상태, 그런 상태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재밌죠. 열반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얻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참나각성 상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내면의 이런 청정함이 드러난 상태를 지금 이 양반은 열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은 자 만병통치약과 같다. 결국 번뇌가 종식되어 열반의 상태에 도달해야만 모든 병을, 마음에 생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생긴 모든 병은요, 열반의 그런 안식이 있어야만, 평안이 있어야만 번뇌가 종식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열반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전적으로 틀린 말이다. 열반의 상태는 본래 현재적이다. 지금 이 순간 늘 흐르고 있다. 단지 아무도 그걸 찾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열반을 발견했고 그 원래 있던 열반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원래 열반이 늘 있는데 그걸 발견했고 자비스럽게도 그걸 가르쳐 주셨다. 이게 부처님식의 보살행입니다. 부처님이 아라한 되자고 해서 그럼 소승이냐 아니라 아라한 자체는 그 소승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가르쳐 주는 마음은 모든 중생이 다 이 평안을 얻었으면 해서 이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자비라는 거고요. 우리는 절대로 열반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무위법이니까요. 이제 이런 구절 읽히시죠. 열반 증득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조건만 만들 수 있다. 어떤 인연을, 간접적 인연을 만들 수는 있다. 드러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간접적 인연이 뭘까요? 번뇌가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열반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번뇌가 없는 상태에 들어가려면 현상계가 무상고 무활한 걸 꿰뚫어보고 내려놓고 몰라하고 쉬실 수 있으면 돼요. 몰라하고 쉬면 본래 있던 열반이 드러나요. 지금 평안하신가요? 몰라하세요. 무상한데 어차피. 발도 딛지 마세요. 무상하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모택동이 참새는 해충이다 하는 순간 중국인들이 다 참새 잡으라고 참새 잡이에 다 동원돼가지고 아주 그때 큰일 났었죠. 그때. 근데 그때 참새를 죽인 방식이 정말 무서운데 참새가 땅에 못 앉게 했어요. 꽹과리 치고 막 난리 났습니다. 참새가 하늘에서 날다 지쳐서 떨어져 죽게. 살벌하죠? 못 앉게. 땅에 못 앉게. 날다 지쳐서 떨어져 죽게. 비행기로 치면 비행기 연료 바닥날 때까지 그 착륙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몰라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생각이 그냥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몰라 해버리시면 여러분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 아라한들도 현상계가 무상하다, 괴롭다, 내 것이 아니다 이 생각으로 무장해 있으면요. 생각이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야, 그 짬뽕 맛있겠다. 무상하다. 그 맛도 무상하고 매운도 무상. 아무튼 그 달콤한 이 모든 건 무상하다, 괴롭다, 먹고 나면 또 싸야 된다, 무상하다. 배 아프다, 또 배가 불렀다가 또 괴로워질 것이다. 무아. 그렇다고 해서 그 맛있다고 하는 감각이 결국 그게 나냐. 그 감정이, 그 기분 좋은 감정도 무상하다. 할 말을 잃게 되겠죠. 몰라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곱씹어라는 얘기랑
내 이름도 뭘로 하시란 거랑 딱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들어가면. 체험해보면 할 말이 없어진 상태가 와요. 그때 열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해요. 수다원가가 이제 열반을 체험한 양반이에요. 그때부터 정식 승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불경 어딜 뒤져보셔도요. 보세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라. 부처님한테 귀의하라. 진리, 부처님이 가르쳐준 원래부터 있었던 부처님이 만든 건 아닌 그 진리에 귀의하라. 그 다음에요. 승가에 귀의하라 할때 초기 경전 어디에도 승가하면 딱 나옵니다. 승가란 수다원 이상을 승가라고 합니다. 열반 체험 못한 양반은 승가에 아직 정식 승가에 들어가는 분은 아니에요. 승려들의 모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석가모니는 승가 그러면 사상팔배 그럽니다. 네상 여덟 무리를 승가라고 해요. 석가모니. 이 네상이 뭐냐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팔배는요. 수다원 직전이 있어요. 수다원 향, 그 과보가 나타난 향한다고. 수다원 향, 수다원 과. 뭐죠? 그 다음에 사다함 향, 사다함 과. 아나함 향, 아나함 과. 아라한 향, 아라한 과. 저희 학당에서는 그래서 8급을 그대로 맞춰놨습니다. 8급이 수다원 향, 7급이 수다원 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당에서는 8급부터 석가모니 말씀대로 말하자면 승가에 들어가는 거죠. 9급은 이제 와서 여기저기 맛보는 거죠. 맛보다가 이제 참나 체험이 시작되면서 석가모니 교단 운영 방식이랑 저희랑 지금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똑같아요. 오셔서. 그러니까 막 오면 9급인 거예요. 심지어 다른 뭐 브라만 학원에서 아트만 배우다 왔어요. 그러면요. 몇 개월 때를 빼는 시간이 있어요. 몇 개월간 그냥 조용히 정진해야 돼요. 홀로. 남하고 대화 많이 안 나누고. 그래서 석가모니 가르침 듣고 이제 본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제 석가모니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제 정식으로 합류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반 체험을 하신 분이 이제 수다원 향은 얻어야 돼요. 그때부터 수다원 향부터 정식 승가에 들어가요. 지금 조계종이 불법승 그러니까 승가에 귀의하라 해가지고 지금 승려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지금 불법승 삼보에서 그 스님에게 귀의하라라고 지금 많이 가르치는 거를 승가로 바꾸자. 초기 원래 개념으로 돌아가자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뭔가 스님 한 분한테 귀의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원래 승가라는 건이 스님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모임의 구성원이 되려면은 수다원과 이상이어야 돼요. 수다원향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 그 조계종은 대승이라 이런 지금 초기불교적 개념을 꼭 가져올 건 아닌데, 대승은 더 빡세요. 일지보살부터 승가입니다, 원래.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귀의하라고 하려면 본인 안에서 열반을 확 펼쳐서 참나에서 나온 육바라밀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자동으로 귀의가 일어날 텐데, 승가에 귀의하란 말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승가에 자격이 없다면 그건 사기죠. 그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요거 신자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승가를 아무나 승가라고 그냥 머리 깎고 그 회색 그뭐 한복 입으시면 승가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산이에요. 어디 경전에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대승은 더 빡세요. 일지보살부터요. 초기 불교는 수다원 향부터. 이제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열반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얘기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목욕을 할 때나 아이스크림 먹을 때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 지나갈 때나 비가 올 때, 이분은 비가 오시면 깨어나시나 봐요. 비가 올 때마다 열반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더우니까. 비 오고 시원해지면 아할때할말 없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목욕을 하건 뭘 하건 다 그걸 맛보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말 없는 그 느낌. 사실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모든 중생은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중생은 열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을 얻으려고 살아가요. 밥을 해 먹어요? 안식 얻으려고. 왜 움직여요? 저쪽 가면 더 편할까 봐요. 지금 몸을 왜 이렇게 움직이십니까? 여기 가면 뭔가 안식이 있을까 봐. 이리도 와보고, 이리도 해보고. 우린 그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일상의 사건에서 열반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이 양반은, 제가 볼 때는 열반낙을 평생 누리다 살다 가시지 않았겠어요? 지금 아라한이 별겁니까? 열반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열반의 의미를, 현상계 실체,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보고,
매트릭스에서 그 네오가 현상계를 0과 1로의 구성으로 꿰뚫어 보듯이 무상고 무아로 꿰뚫어 보면 아라한입니다.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임을 꿰뚫어 보면 견성자입니다. 현상계가 육바라밀로 굴러감을 꿰뚫어 보면 보살인 이 레벨이 있어요. 근데 아라한이라도 일단 좀 되셔서 아공의 저희 진리 중에 앞에 네 가지 요것만 터득하시면 아라한 경지가 되세요. 막그 자연인으로서 아라한이 아니라 숲속 출가자로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라한이 돼요. 꼭 규정된 아라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반이 내면에 자리 잡으면 아라한인 거죠. 꼭 무상고 무아만 알아야 아라한입니까? 더큰 깨달음 얻어도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보살도를 지향하면서도 열반에 들어앉은 이를 아무튼 아라한이라고 부르자 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열반을 찾아내시면 아라한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승적 아라한이 가능해요. 실제로 여러분 대승 아라한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절에 가면은 16라한을 모시는 데가 많아요. 18라한 모시는 데도 있고 그 아라한들은 보살들이에요. 대승에서 추대되는 아라한들은요. 소승 아라한이 아니고 아라한 사상과 보살 사상이 만나 합쳐진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가시면서 16 아라한들한테 너희는 열반에 들지 말고 계속 이 지상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도와라. 다음 미륵이 올 때까지 하고 명령, 특명을 내린 존재들이에요. 그 특명을 받은 그 아라한들은 그 절에 가면 막 가슴에 뭐 붙여 새겨져서 이렇게 있는 아라한도 있고 막 도인법 같은 거 하고 있는 아라한도 있고 다양한 뭐 이렇게 용이랑 놀고 있는 아라한도 있고 사슴 깔고 앉아있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아라한들 새겨진 데 있어요. 저기 도선사 같은 데 가면 그 나한들 돌로도 새겨놓고 나무로도 새겨놓고 저 가면 한 번씩 봅니다만 그거 보시면 그 나한들은 사실은 보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불공 드려요. 도와달라고. 그것도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일단 대승 아라한도를 한번 성취해 보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열반락에 살면서 일단 탐진치에선 떠나서 평안을 누리시면서 우리가 함께 또 도에 나간다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이분도 결국은 열반은 뭐냐? 평안, 평안. 번뇌 없는 평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번뇌 없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